오늘은 계란값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. 자, 사상 초유의 AI 직격탄 소식과 함께 계란 가격이 상승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닭, 오리 등 가금류가 2,000마리 육박할 정도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상황인데요. 계란 파동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관련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평소 우리나라의 하루 적정 계란 수급량 같은 경우에는요, 3,500만 개에서 4,000만 개가 적정입니다. 하지만 최근 AI 사태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터지면서 최근 계란 수급량이 3,000 개밖에 되지 않은데요. 이 때문에 AI 사태로 인해서 국내 모든 산란계의 20%인 1,500만 수가 살수 처리되면서 국내 계란 수급량이 원래 기존의 계란 수급량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계란 가격 같은 경우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 판에 5,600원대였습니다. 하지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냈고 지금 19일 기준으로 계란 소매 판매 가격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6,781원까지 올랐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최근에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계란 가격이 이처럼 폭등하게 됐고 불과 11월까지만 해도 5,561원이었던 계란 가격 같은 경우는 12월 19일 기준으로 6,781원까지 뛰어 올랐습니다. AI 확산 한 달 만에 20% 넘게 오른 것인데요.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제는 계란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. 계란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자 대형 마트들 같은 경우는요, 한 사람당 계란 한 판씩이라면서 급기야 판매 제한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는데요. 달걀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현재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비상이라고 합니다. 계란빵이나 카스테라 전문점처럼 계란을 많이 사용하는 곳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말할 것도 없고요. 대형 제과 제빵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대형 제빵 전문점에서는 계란 한 사람당 한 판 그 제한 때문에 직원들 한 명에게 계란 한 판씩을 사오라라는 그러한 명이 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. 현재 AI가 확산이 되면서 1,800만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이 됐고 전체 사육 가금류의 10%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합니다. 지금까지 발생했던 AI 감염 사상 최악인 상황이라고 하고요.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업연관표 등을 토대로 AI 확산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를 추산을 해봤더니 현재 10%가량이 감염이 됐다라고 했을 때 총 피해 규모가 4,923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. 20%가 감염됐다라고 하면 9,846억 원, 그리고 30% 감염 시 1조 원이 넘는 1조 4,769억 원으로 달할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. 20% 감염을 기준으로 보면 뭐 육류나 가공업 같은 경우 현재 가장 많은 3,709억 원의 피해를 보고 있고 농가, 정부 지출, 음식원 순으로, 음식점 순으로 이처럼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. 이 표를 토대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까지 피해 규모만 하더라도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. 문제는 언제 해결될까 하는 것인데 사육 중인 알 낳는 닭 5마리 중에 지금 1마리 이상이 조살 처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란 대란 사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당장 알 낳는 닭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. 닭이 알을 낳고 또다시 자라는 데까지 적어도 지금 6개월 정도가 이제 소요되기 때문에 계란 부족 사태는 아마도 지금 내년 6월까지 장기간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재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는 항공기로 생계란을 수입하겠다라는 그런 방안들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. 글쎄요, 과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AI 문제를 제대로 좀 처리를 하고 계란 관련한 사태도 빠르게 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. 지금까지 팝콘 경제였습니다.